다른 사람들이 논문 읽었다고 막 주변에서 그러는데 막 저도 뭐 논문 읽었다고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에 대한 만 가지 이야기 US 입시 만담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석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 정보로 가득한 이야기 입시 만담 조경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토대로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논문을 몇 개나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논문을 읽어야 할까요? 논문을 쓰는 걸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사실 좀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논문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논문을 진짜로 꼭 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학업 역량이나 잠재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학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업계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학생을 평가해요. 근데 고등학생한테 사실 제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문을 읽으라고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의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는 학생부를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학생부에는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적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논문이란 말을 굳이 써도 되냐 써도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논문을 소화할 수 있을까 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내가 새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요새는 점점 그 안다라는 의미를 내가 정보를 활용해서 잘 찾을 수만 있으면 그게 내가 아는 거랑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조금 이런 오해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철학 관련 어떤 되게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관련해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고등학생이 과연 그 전문가 수준이 됐느냐 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튜브에서 내가 철학 전문 채널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아봤다고 해서 전문가의 강연을 들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논문을 보는 거랑 읽는 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이 논문을 봤다라고 하는 거랑 이 논문을 읽었다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읽었다라고 하려면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그걸 읽어낸다고 했을 때 학자들이 보통 쓰는 과연 그 의미만큼 이해를 했느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읽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읽으면 좋죠. 읽으면 네. 좋은데 과연 정말로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올림픽 결승전을 본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운동을 잘한다 라고 평가하진 않잖아요. 다시 말해 논문을 봤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 학생이 정말 잘하는 학생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 학생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웠는지가 사실은 저희의 강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활동이 그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가 학생의 역량을 찾는 거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찾는 거지 그냥 이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으니까 반장을 했으니까 리더십이 우수하다 내지는 아니면 뭐 논문을 읽었으니까 얘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과학 동아리를 계속 꾸준히 활동한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같으면은 그 학생을 과학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과학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그냥 동아리를 3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년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같은 동아리를 해도 하는 활동이 다르고 영향이나 역량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알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과학 동아리를 했으니까 얘가 과학을 굉장히 잘할 거야 라는 그런 걸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래요. 그래도 막 다른 사람들이 논문 읽었다고 막 주변에서 그러는데 막 저도 뭐 논문 읽었다고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게 써봐야 저희가 안 믿을 거잖아요. 면접에서 저희가 뭘 하죠?
검증을 하죠. 검증을 네. 하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면접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어려운 책이나 어려운 논문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1학년 때 읽은 거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건 뭐 2학년 때 읽은 거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면은 뭐 발췌독을 했습니다.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아, 발췌독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난대요. 뭐 사실 그거는 읽은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냥 본 거죠. 글자를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게 논문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듭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대학생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 혹은 대학원생 수준 아니면 교수님 수준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본인 수준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수준 높은 논문을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논문을 읽어라 말아라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읽어보고 싶어서 찾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을 위해서 굳이 논문을 읽어야 하느냐라는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교 교육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영상을 보고 계신 3학년 분들뿐 아니라 1학년, 2학년 여러분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얘기가 이제 거의 대 끝나가는데요. 근데 보통 논문을 읽으면은 반응이 놀랐다, 아니면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 거기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게 되게 아쉬워요. 기왕 좀 놀라고 충격받은 김에 한 걸음만 더 가면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음 시간에는 놀라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왜 멈췄을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도 기대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